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이런 표현을 쓰니까 벌써 3년, 5년이 다 돼가는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긴 임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임기 말, 그러니까 또 뭐 벌써 말이 돼갖고 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니죠. 예, 이제 예. 막판 스포트. 그렇습니다. 아까 영화에 표현했잖아요. 저는 네, 스포츠에 네. 표현하고 싶어요. 네, 네. 마라톤 열심히 초반에 내다가 뒤에 가갖고 헥헥거리다 그냥 꼭 쓰러져갖고 네. 결승전도 못 통과할 바에는 예, 예. 지금처럼 잘 관리하면서 왔으니까 이제 스포트를 내서 우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의 임기라는 것은 영화로 치면은 그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임기 말이라는 것을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 마지막 부분을 아주 잘 지내야, 잘 헤쳐나가야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가 네. 과연 그 임기 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매우 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YS 정권 5년 동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고 또 정치부장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를 제가 그 증언할 수 있는 네.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참 32년 만에 탄생했다는 YS 정권이 네. 그 IMF 사태라는 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그 최악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참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극으로 YS 정권이 종말을 고하는 네. 그 순간들을 제가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네. 이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은 상당히 그 정치학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은 임기 말에 대통령은 절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속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라. 야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은 단 1%도 없다. 왜냐하면 이 정권을 흔들어야만 이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어야만 다음 권력, 다음 대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이 없다. 0.00001%도 그렇죠.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언론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이 없다. 도와줄 언론이 아니다. 네. 해방을 놓겠죠. 해방을 놓는 거죠. 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호소할 그 상대가 국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YS 정권의 임기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 엄청나게 심지어 90%까지 지지도를 누렸던 김영삼 대통령한테 결정적인 타격, 그 비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차남, 둘째 아들 김연철 씨의 국정 개입 논란이었습니다. 네.
그 국정 개입 논란을 계기로 그 천하무적 같이 보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그 실체랄까? 그것을 야당, 당시 김대중 총재의 야당과 대한민국 언론이 모조리 달라들어가지고 YS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한 거예요. 아, 그렇죠. 엄청난 공격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YS가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YS가 그 시련을 딛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자신의 둘째 아들의 국정 개입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바로 이 시점 임기를 한 3년여 보낸 이 시점에서 그냥 궁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청와대 속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하무적 같던 난공불락과 같았던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 장면을 생생히 저는 지켜봤던 거예요. 야, 김영삼 같은 이런 참 그야말로 야생마와 같은 분도 김영삼 대통령은 야생마입니다. 엄청난 그 야성의 사나이가 김영삼인데. 추진력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융실명제 네, 하나회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고위공직자, 그 재산 공개, 뭐, 그 엄청난 야생마.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저는 김영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현철 씨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 인해서 야당, 김대중 야당과 대한민국 언론이 총공격을 가하니까 무너지는데, 정말 저는 그 비극적인 그 장면을 다 봤는데 말이죠. 예.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갈 게 아니라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누구나 얻어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권투 선수가 이제 링 위에서 싸울 때, 예. 얻어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케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리 일어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른바 그 복원력이 있어야 돼, 복원력. 아, 복원력.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 복원력이 없는 분이, 복원력에 관한, 이른바 근성에 관한 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한 분인데, 자기 자식이 국정 운영을 다 했다는 말, 그런 식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이 복원이 안 되더라고. 복원이 아, 충격을 엄청 먹은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시 옛날에 김영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시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가면서 자신이 다시 그 롤백 할 수 있는 그 힘을 빨리 발휘해야 되는데 이 복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또 이제 그 김연철 자식의 김연철 국정 개입 논란에서 결국 김연철 씨가 이제 형무소를 가잖아요. 예, 예.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96년에 1996년에 노동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전북 국회의원들을 모아다가 여의도로 가가지고 여의도에서 새벽에 그 노동법을 소위 말하는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네. 노동법을. 노동법. 아 그때 뭐 난리였었죠. 네. 진짜. 그랬더니 대한민국 김대중 야당과 대한민국 언론이 총동원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가한 거예요. 거기에 완전 노동계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들고 일어났고. 그렇죠. 나는 만약에 그때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이게 날치기인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야당이 없이 야당에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버스에 태워서 여의도로 가서 그 방망이를 쳤어요. 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분명히 날치기 사실인데 그때 야당이 과연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했을 거냐? 안 했죠. 대한민국 야당이 협력한 경우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저번에 우리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대한민국 정치는 조선시대 정치. 그렇죠. 국가적 이익보다는 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 그렇죠. 그게 뭐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그 척식대학교. 예. 다쿠쇼쿠 다이가쿠의 소위 말하는 다나카 아키라 교수가 이미 네.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이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그 책에서 고려 초 이래의 그 문민 정치가 시작되면서 소위 말한 무인 정치가 끝이 나고 문민, 그러니까 무인을 중시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문인들, 이 서생들, 이 입만 갖고 있는 그 서생, 마우스 서생들, 마우스, 이 서생들이 정치를 하는, 문민 정치가 시작된 800여 년, 그리고 조선시대 말까지, 이 800여 년의 그 조선의 문민 정치라는 거, 한반도에서의 문민 정치는 오로지 정파적 이익과 자기 이익만을 바라는, 네? 이른바 정객의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외의 시대, 그렇지 않았던 예외의 시대가 바로 박정희 정권의 18년이었다. 네? 국가 목표를 세워서 기획을 하고 국가와 정권과 국민이 일심 동체가 돼가지고 그 국가적 목표, 국가적 그 어젠다를 향해서 돌진했던 시대, 시대는 박정희 정권 18년밖에 없었다는 것이 일본 척식대학교의 다나카 아키라 교수의 분석인 거죠. 그 18년 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 때에 노동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네. 그 유연성을 극적으로, 획기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그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당과 대한민국 언론이. 네? 그거 뭐 야당한테는요, 여당이 요구하고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법안을 만약에 통과시켜 할 때, 네. 야당이 통과시키겠냐 이거예요. 이건 통과되죠. 네. 국회의원들 뭐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아, 그렇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법들. 자기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온다거나 자기 그 집안에 쌓이는 일 이외에는 네. 국민들이 죽든 말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이 되든 말든 이 인간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는 거죠. 더욱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참 황당한 법 때문에 지금 뭐 날치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네.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뜯어고쳐야 할 게 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집권당이 뭐 무슨 제1당이 되든 군소 정당이 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야당 의원이 들어누우면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이런 법을 이게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황우여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황우여, 남경필 뭐 이런 네. 소위 말한 웰빙들. 네, 웰빙 보수, 수박 보수들이. 네. 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이 정말 넌더리나게 언론 표현으로 조지니까 그 언론을 등에 업고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 대통령마저 언론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청와대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못 해요. 기자 간담회를 못 하고. 이게 완전히 임기만 있는 거지. 임기만 남아 있는 거지. 그 대통령이 사라져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저 멀리에서 IMF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탁 오는데. 온 거죠.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권에 이 썩은 이 구태적인 행태가 대한민국은 그냥 IMF로 빠뜨린 거지. 뭐 그때 무슨 뭐 김대중이 있었다고 그래서 IMF가 안 오고 그러니까 그 IMF 파고가 오니까 쓰나미처럼 우리한테 확대가 돼가지고 그냥 한 방에 떠내려간 게 IMF 사태인데 그렇다면 당시를 청와대 출입기자와 정치부장으로서 목격했던 저 윤창중이한테 IMF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는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있는 것이고 네.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 그 다음에 행정부의 경제 파트 김대중 야당 대한민국 언론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대한제국 조선이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게 이르기까지는 이완용한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은 참 정말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IMF 사태가 대통령 혼자만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야당은 책임 없고. 그럼 그때 노동법 그 통과를 막으려 했던 야당의 책임은 과연 없는 거냐.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동법이 통과되면 나라, 완전 노동계가 그야말로 뭐, 망해버릴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대한민국 언론의 책임은 없느냐. 그러네요. 그때 경제학자들 도대체 뭐 했던 거냐. IMF를 예고했던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완전히 쥐도 모르게 찾아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IMF는 얼마든지 예고하고 막을 수 있던 사태였는데 자 어쨌거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임기 말에 대통령의 그 정치적 리더십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청와대 기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야당과 언론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몸으로 마치 포화 속을 뚫고 가는 것처럼 뚫고 가야만 임기 말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뭐 비서실장이 그런 거 하도 않지만은 지금 네. 보면은 네. 무슨 대변인이나 이런 뭐 무슨 수석이나가 나와가지고 뭐 한두 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원 포인트로 나와서 뿌리를 뽑을 만큼 네. 이젠 됐다고 할 만큼 설명을 하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런데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맘때 터진 게 뭐냐면 이른바 홍삼 트리오 그러니까요. 홍삼 트리오 게이트입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홍자 돌림의 아들 셋이 전부 비리 게이트에 연루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노벨상 북한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아.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벨상 하나 타려고 하고 자기 새끼들 키우려고
키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국회의원도 시키고 뭐 자리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DJ 정권처럼 한심한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기 해요. 자식 셋 중에 둘을 국회의원 시켰잖아요. 예. 네. 아 물론 좋아요. 네. 뭐 능력이 있고 애국심이 있으면 국회의원 해야 되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이런 뭐 홍삼 트리오 게이트가 터지니까 평생 김대중 대통령도 언론과 언론의 힘으로 언론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분인데 이 양반도 완전 식물 대통령처럼 그냥 구중궁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DJ 때 네. 안티 DJ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또 조중동이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그렇죠.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김대중이 너 안 되겠다. 막 규탄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네. 뭐 이런 부분으로 갔죠. 그때 소위 말하는 야당지들 어떻게 했냐? 깠냐? 네. 안 깠죠. 안 깠죠. 숨어 있었죠. 네. 참 중간이나 가는 게 낫다. 우리의 주군이 저렇게 무너져 가는데 네. 왜 때리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럼 보면 지금 보세요. 야당은 야당대로 때려.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대로 때려. 네. 이게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식들이 있어서 뭐 국회의원을 네. 시켰습니까? 비리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뜯어먹는 이 하이에나 같은 이 언론들. 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에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언론 환경이 안 좋죠.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다 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말에 완전히 식물 대통령으로 있다가 여의도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동기동으로 가셨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은 정말 최대의 비극이었죠. 여론조사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기억나시죠? 6.7% 나오고 그랬어요. 6.7%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도대체 대한민국 누가 6%냐? 네. 그 인간 만나면 귓방망이 날려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 아,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네. 20% 미만이라는 것은 네.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지지도가 20%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6.7%, 6%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때는 전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뭐 조금도 지지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퇴임해서 봉하마을에 가서 저런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참 맞이하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이제 종말을 고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칼럼에 네. 윤창중 칼럼 세상의 그 월목 칼럼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보내는 고언이다고 해가지고 그 절대 야당을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살아있는 대통령 리더십의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제가 역설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29% 나왔다는 그 보도를 보고서 예. 물론 뭐 여론조사가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제가 참 가장 가슴 아픈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아,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픕니다. 예. 참 그 저로서는 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아, 참 제가 재야 생활을 3년 참 5개월째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참 3년 5개월 동안 제가 재야 세계에 있으면서 참 그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존재감이 없게 됐느냐 하는 참 순간순간마다 참 제가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만 자 이제 남은 1년 반의 임기가 네. 그야말로 심기일전 해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 이제 3년 반의 세월 네. 자 일단 과감하게 접어두고 네. 새 출발을 하셔라. 새 출발을 하셔라. 네. 일대 전환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예.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남겨주셔야겠다. 참 제가 그 말씀을 간곡히 제가 고언이라는 형태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참 그 진심 어린 그 표현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속에 있고요. 언론들이 진짜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어떤 직무 수행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야당, 여당 이것보다도 국민을 믿고 앞으로 계속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승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